안녕하세요. 노엘라 시녀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번에는 청소년을 위한 교리서를 들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짠! 신앙의 열매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는 무려 10년 넘게 청소년들을 만나온 청소년 교육 전문가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찬신나 교육팀이 만든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가죠? 탄탄한 교재인 만큼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워크북과 교환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천주교회사 성경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성사란 무엇인가 등 평소 궁금한 교리가 20과에 걸쳐 담겨 있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한 워크북을 살펴볼까요? 딩동 딩동. 어머, 이렇게 전래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 그리고 각 과마다 공부하기 쉽게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과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몇 과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제4과,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사과. 창조주이신 하느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 인류 전체의 시작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죠.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주의 생성과 생명체의 진화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진화론과 하느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죠. 진화론은 자연 환경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으로 강한 것이 살아남고 변화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기원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이 세상과 하느님 관계에 대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워크북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뿔을 박히지 못하고 비어있었는데 어둠이 수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니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럼 더 이해하기 쉽게 워크북 사과를 볼까요? 짠! 여기 한처음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구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는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조된 내 모습도 그려보고요. 그럼 우리 함께 그려볼까요? 신현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 이해가 됐나요?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교리가 어렵지 않았죠? 교리 교환 때문에 걱정되는 교사들, 교리가 어려워서 교리 시간이 부담되는 학생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